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우입니다. 오늘은 터프팅? 이렇게 총같이 생긴 걸 이렇게 싸가지고 러그를 만드는 건데, 집에다 깔 러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만들어 볼까요? 재밌는데? 제가 특등 사수였거든요. 만발 사수. 그거랑 이거랑 크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긴 한데. 오케이. 굉장히 재밌는데? 완전 제 스타일인데? 이 총을 집에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이거 시간도 잘 갈 것 같고. 뭐 이렇게 제가 만들고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네요. 이거 건강팔찌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건강팔찌라는 거예요? 이거 양양에서 수제로 만든 거예요. 양양 공방에서. 건강 목걸이 아니에요. 이거 이게 모스보호로 도우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모르셨죠?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좀 날카로워가지고 무서웠거든요. 하기 전에 막 인터넷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감이 잡히니까 생각보다 괜찮네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결과물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느낌 가는 대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레터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곡선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이게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오늘 그리는 거는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의 이 모양의 안에 글자를 바꿔가지고 그걸 이제 러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서드 하우스라고, 뭔가 세 번째 집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서드 하우스라는 이 단어를 막 집에도 막 써놓고 그랬었거든요. 나중에 잘 되면 브랜드 하나 만들려고. 건강팔찌 파냐고요? 이거 양양에서밖에 못 사요. 양양에서도 이거 핸드메이드여가지고 구하기 힘든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볼게요. 이 자고로 예술은 한 끗 차이거든요. 디테일 차이. 그 디테일을 어떻게 채우느냐. 너무 어려워요. 사실 저도 팬분들이랑 좀 소통을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라방을 용기 내서 켰는데, 이게 라방을 또 키면은 또 제가 굳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 막 보고 그러니까 좀 부끄럽고, 왜냐면 친구들이 아는 나의 모습과 그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나의 모습이 다를 테니까, 뭔가 또 가족들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키긴 키는데 막상 말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목이 너무 타가지고 항상 그 물 옆에 갖다 놓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팬분들이 저장해 준 거 이렇게 다시 보면은 계속 물만 마시더라고요. 계속. 저도 제가 그렇게 물 많이 마시는 줄 몰랐어요.
너무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것 같아서. 괜찮나 이게 나올 게 있나? 아 이제 이것만 가면 되는데. 이거 그냥 다 이렇게 가로 이렇게 쏴도 되나요? 일단 처음 하는 무대 인사라 좀 많이 긴장이 됐고, 그래도 다행히 그 전에 그 팬미팅을 했어가지고 그때 이제 팬분들을 한번 보니까 그래도 팬미팅 때만큼의 그런 긴장은 없었어요. 그래도 처음에 이제 태민 형이랑 했을 때는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또 그것도 멘붕 오고 하긴 했는데, 한두 군데 돌고 나니까 오히려 좀 즐기게 됐던 것 같고, 내 이벤트 같은 것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막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 플랜카드 뭐고? 그 처음 제가 저랑 태민 형이랑 둘이 무대 인사했을 때 이렇게 어떤 분이 한도우 등장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 강아지랑 이렇게 막 적어주신 거 있었는데, 그거 되게 창피하면서도 탐나는 아이템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집에 가서도 이제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자랑하고 팬분들 이런 거 만들어줬다고. 팬분들이요? 밥은 잘 드시고 다니시나요? 제가 궁금한 것도 물론 많지만 제가 그냥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궁금해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살짝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아, 내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더 좋겠구나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인스타 라이브도 자주 하려고 하고 사진도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쉽지 않아. 진짜 쉽지 않아요. 나중에 좀. 나중에. 아, 팬분들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어떻게 저도 없는 제 사진을 그렇게 많이들 다들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잘 안 보다가 최근에 그거 한번 SNS에 제 이름 검색해 봤는데,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 사촌 집에서 기타 치고 있는 영상을 어떤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난 올린 적이 없는데 저도 없는 제 사진을 어떻게 이렇게 찾아서 막 올리시더라고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 이거요? 첫 번째 작품이니까 제가 갖고 제가 정말 취미가 생겨가지고 이걸 자주 하게 되면은 이벤트 하겠습니다. 베스트리 구독자 2만 이벤트. 몇만이죠 지금? 아 그래 5만 이벤트. 그럴 싼데요? 네네. 비 올 때 집에 가만히 이렇게 창밖 바라보면 그 빗소리도 너무 좋고, 그리고 비 오는 날 영화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비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려운데. 서핑. 여름이니까 지금 더워서 캠핑을 못 가거든요. 제가 요새 민소매에 꽂히긴 했는데요, 항상 민소매를 입고 위에 셔츠 같은 난방 같은 걸 걸치는데, 민소매만 입고 다니기에는 좀 많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새 민소매 너무 좋긴 한데 반바지로 하겠습니다. 그 상고머리가 반삭 말하는 거예요? 깎아 머리? 제가 지금 머리가 길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 말리고 할 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근데 그 빡빡머리는 정말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말라버려가지고 상고머리 하겠습니다. 밀가루를 안 먹겠습니다. 단백질 포기 못하거든요. 저도 이 운동하는 사람이라서 밀가루를 멀리하고 단백질. 지금 운동 3일 차입니다. 정말 재밌고 완전 제 스타일이고, 오늘 집 가는 길에 저거 AK건 알아보려고 집에서도 이렇게 시간 날 때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해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친한 친구 같습니다. 뭔가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것들도 뭔가 같이 있으면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거 많잖아요. 베스트리 덕분에 오늘 이렇게 재밌는 체험도 할 수 있어가지고 앞으로 베스트리랑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 된 것 같아요. 오늘 베스트리랑 같이 러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처음으로 그 터프팅을 해봤는데 너무 재미있었고 완전 제 취향이어가지고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으면은 다음에 정말 또 하고 싶고 앞으로 또 이렇게 베스트리랑 재밌는 것들 많이 하면서 그렇게 노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또 어떤 걸 할지 모르겠지만 기대해 주시면은 근데 이거 솔직히 보시는 분보다 제가 하는 게 만족감이 더 높은 것 같아가지고 자주 했으면 좋겠네요. 결과물도 아주 마음에 들고 새로운 취미를 찾은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